춘추 넣으면 혹시 제일 생각나죠? 막걸리에 소주? 소주? 아니죠. 닭갈비에 맥주? 어허, 올라가다가 봐야죠. 아니야. 춘추에 오면 다른 게 있다니까. 춘추에 오면 막걸리. 무슨 막걸리세요? 왕수 막걸리? 아, 춘천의 왕수와 수제. 아, 요즘에 예쁜이 수제가 나타난 수제 막걸리야. 그걸 수제 막걸리? 네. 춘천 수제 왕수. 네, 드세요. 야. 아, 나는 행복하네. 춘천하면 뭐가 떠오르죠? 막국수, 닭갈비. 또 강원도니까 뭐 감자, 감자전도 맛있겠다. 감독님도 여기 출신이라면서요. 그러면 추천도 받고 맛있는 것도 먹고 막걸리 안주가 우후! 근데 여기 양조장 맞겠지? 아파트밖에 안 보이는데? 여기 맞나? 잘 왔나? 여러분, 여기는 명인 있습니다. 참 기대가는데? 들어가자. 여기 아무도 없으세요? 안 계세요? 아무도 없다 또. 저기요. 이리 오너라! 아, 제가 막걸리 먹고 보고 싶기도 하고. 사장님이세요? 아, 아니요. 저희 사장님 저쪽에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어, 사장님. 네. 저는 막걸리도 먹어보고 싶기도 한데, 네. 이 공간에서 혹시 체험할 수 있나 해서요. 예, 네, 당연히 체험 못했죠. 지금부터 저 직원처럼 되시고, 네. 네. 가르쳐 주시고. 예, 네, 지금부터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따라라! 그러면 춘천 막걸리는 뭐가 특징인지, 뭐가 맛있을지 좀. 아, 저희들은 일단은 처음 다 손작업을 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맛이 다른 양조장보다 좀 특이하고 있습니다. 특이합니다. 그러면 막걸리는 손맛이라고 하는데, 네. 그러면 직원마다의 약간 맛이 네, 다르나요? 네, 맛이 다릅니다. 그래요? 이게 지금 이제 쌀 꼬두밥을 찌어놓은 상태로 이제 다 된 상태거든요. 그래서 이 꼬두밥을 이제 저쪽에 냉각기에 이어갖고 시켜야 되거든요. 안녕! 이 꼬두밥을 내가 이제 뜯으라고 할 테니까. 네! 이리 들고 와갖고. 이제 녹여서 딱 사장님, 요즘 많이 안 하시죠, 이거? 아, 지금? 네. 아, 저는 이제 뭐, 기본만 하고 있지. 지금도 사장님 이거 매일 하세요? 아, 저는 이제 영업으로 이주를 하고 저는 이제 직원들이 있기 때문에 사장님이시니까 예. 네, 어, 그러면 여기는 이런 거는 이제 안 하시니까 와이프랑 이런... 알콩달콩 시간은 어디서 보내세요? 이제 집에 가서 이제. 집에 가서 쌀이 중요해요? 와이프가 중요해요? 네, 와이프가 중요하지. 그래서 아, 와이프가 중요하다고 했어요. 정답했어요. 아, 그랬어요? 네. 와, 하지만? 이걸 뜯어서. 하지만? 네, 뭐가 좋으세요, 사장님? 아, 굉장히 성실하고요. 열심히 삽니다. 이제 한번 해보시죠. 이렇게? 아, 네. 이렇게? 라라라라. 이거는 몇 시간, 하루에 이런 거 몇 시간 하세요? 이걸 냉각수 온도가 최소한의 10도 이하를 맞춰줘야 돼요. 이걸 그래야 이 미생물들이 죽지라지 온도가 30도 이상이 되면 미생물이 다 죽어버려요. 아... 그래서 이게 냉각수에서 이걸 식혀줘야 돼요. 다른 데는 전부다가 기계를 해서 간단하게 하지만 저희들은 이제 일일이 사람 세 분이서 이제 일일이 작업을 다 일일이 하고 있습니다. 아... 그 작업을 다.
그래서 지금은 저만 하고 있는 걸 그냥 저 지켜보고 있고요. 네. 하루에 정성을 우리가 삽질을 해도 손으로? 손도 이제 이렇게 이제 하나 이렇게 이제 이렇게 따뜻해. 이렇게. 여기 너무 추운데 이거 따뜻해서 너무 좋아. 이거 막 손으로 그 팍팍 우기면 절대 술이 안 되는 거야. 그렇게 하면은 절대로 안 되는 게 술이 안 되는 거야. 정성을 안 드는 거 아닌 것 같아. 아니 저 장갑이 떨어지는데 어떡해. 잠깐 이렇게 그렇게 하는 게 중요해. 이게 봐봐 내 모습을 손톱을 사사 이렇게. 내 사장님 똑같이 했어요. 똑같이 했어요. 이렇게 이렇게. 이제 마지막에 이제 트는 거지. 자. 아 이게 불공평이에요. 네 이렇게 이렇게. 네 사사 이렇게. 식어서도 힘드네요. 이게 이제 이렇고. 그 안에 뭐예요? 여기 이제 당금 하는 거예요. 누룩이 있는 거예요? 네, 누룩이 이제 다 들어가 있는 거고. 팍팍 하면 안 되고, 이제 사사 이렇게 지어줘야 된다고, 이게. 한시 이것도 정성을 들어가야 된다고, 이게. 정성을 안 들어가고, 그냥 막 기분 나쁘게 팍팍 하면 이 미생물들이 기분 나쁘다, 이게. 그럼 술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일단은 이제 우리 아이씨가 한번 제가요? 해보시오. 얼마나 기분 좋게? 네, 기분 좋게 얼마나 정성을 쏟아졌는지 이 술을 꼭 내가 한번 체크를 해서 잘못됐다 하면 후이 나는 거예요. 네. 술이 술이야, 술이 술이야. 잘 들어 맛있게 드려라. 하나, 둘. 네, 맞췄어. 네. 그러면 월급은 술로. 네, 네. 아니, 월급 필요하지. 요즘 이 월급 안 되면 큰일 나지. 둘, 하나, 둘. 오늘 아저씨 너무 고생 많이 했고 어떤 분위기가 좀 어떻습니까, 양주장이? 저는 고생을 하나도 안 했고요. 네. 상상도 하지 못했던 장면들이 많이 나왔어요. 예를 들면 지금 여기서 앉아서 술 먹으려고 사람이 있었어요? 없었죠. 아하. 아저씨하고 이 자리에서 술 먹기는 처음입니다, 저는. 언니! 네! 일단 저희 좀 저희가 술을 가져왔어요. 예. 고생한 아저씨를 위해서 막걸리하고 닭갈비. 오, 한번 같이 고생한 아연씨 한번 드셔보세요. 언니 감사합니다. 네. 사장님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일단 우리 천천 막걸리 한번 감사합니다. 드셔보십시오. 아, 오늘 자기도 고생했습니다. 이런 상에다가 이거 참 마당에서 먹기는 생전 처음일세. 오늘 자, 고생한 아연씨 추천 막걸리 대박! 추천 막걸리 대박! 화이팅! 화이팅! 역시 신선해, 갓 뽑은 막걸리라. 제가 둘이를 위해서 이렇게 반찬 하나 드셔보시고 감사합니다! 너무 대접받는 느낌인데요? 보시고 막걸리의 손맛, 닭갈비의 손맛 막 아니다, 닭닭막 오케이, 닭닭막. 자, 막걸리하고 막막한 술을 한 번 드셔봅시다. 닭닭막. 흐리지만 안 돼요. 아우, 이 신선한 맛 잊을 수 없습니다. 좋은 사람과 마시는 막걸리, 이렇게 좋을 수가 없습니다. 막걸리 맛이 너무 맛있다. 아 진짜 이렇게 공장이 오래됐지만 이 마당에서 이렇게 펼치고 먹기는 처음인 것 같아요. 이게 이런 자리를 마련해서 이렇게 마실 수 있다는 거는 아무 곳에서나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춘천에 오셔서 춘천 양조장에서만 가능합니다. 이 장소 이 시간이 굉장히 즐거운 자리가 됐습니다. 모두 감사하고 많이 많이들 찾아주세요. 춘천 왕수생 막걸리 감사합니다. 아연 씨 감사합니다. 오늘 고생했습니다. 아연 씨 맛있어요? 아우 아직 촬영 안 끝났는데. 다 먹을 건데요. 저번에 못 먹었잖아요. 다 먹을 거야. 아저씨 인간이 먹어.
에? 나도 좀 먹어야지. 좀 가져가시고요. 네. 같이 가, 같이 드세요. 아니, 혼자 다 먹으려고 그래. 예. 네, 다 먹을 응? 거예요. 네? 선물로 받은 거잖아요. 언니가 해주셨어요. 언니가 해줬어요? 응? 아, 그런데 나도 먹어야지. 막걸리 가져왔어요. 아, 또 막걸리까지 한 박스 또 선물 주고. 야, 오늘 완전 대박이시네. 이게 빈박스인데? 아, 가져왔습니다.